재석아, 재석아, 어. 너 그 얘기 들었어? 무슨 얘기? 우린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래. 진짜?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열심히 살자. 우린 시간이 없어. 재석아, 너 몇 살이야? 나 태어난 지 8분 됐지. 8분? 너 뭐해? 빨리 초등학교 가야지. 벌써? 태어난 지 8분밖에 안 됐는데 우린 하루살이잖아. 왔어, 나 학교 갔다 올게. 재석아, 네. 갈 땐 가더라도 너 태어난 지 8분 됐는데 생일 파티는 하고 가야지. 아, 진짜? 내가 오. 생일을 준비했지. 재석아 축하해. 어, 고마워. 학교 갔다 올게. 네. 재석아. 왜? 생일 파티는 하고 가야지. 좀 전에 했잖아. 너 태어난 지 9분 됐다. 벌써? 그래. 아, 그래. 초 하나 더 꽂고 고마워. 축하해. 학교 갔다 올게. 그래. 재석아. 아, 나 생일 파티 안 할래. 무슨 1분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해. 나 초등학교 갔다 올게. 너 중학생 됐다. 벌써? 초등학교 가보지도 못하고 중학생? 그래, 우린 우와. 하루살이잖아. 야, 범용아, 나 내 너무 배고프다. 배고파? 어. 그러면 우리 뷔페 먹으러 갈래? 저기 아파트로? 아파트? 그래, 거기 오늘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날이래. 진짜. 빨리 가자, 우린 시간이 없어. 야, 여기가 뷔페인가 보다. 오. 와, 너무 좋다. 원삼수사님, 몇 분이십니까? 저희요? 두 마리요. 네. 아, 지금 바로 식사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뭐부터 먹을까? 어? 여자 하루살이다! 여자 하루살이! 야, 진짜 이쁘게 생겼다. 내가 한번 오셔볼까? 오실 수 있겠어? 저 혼자 온 것 같은데 저 합석하실래요? 됐거든요. 나 차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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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였어. 그렇게 꼬시면 어떡해. 레스토랑에 맞게 꼬셔야지. 잘 봐. 웨이터. 예. 슉슉슉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기... 이거 어? 저 이거 시킨 적 없는데요? 저기 계신 남성분께서 드리랍니다. 어머! 음식물 쓰레기다! 감사합니다. 이렇게 꼬시지. 웨이터, 예. 이쪽 테이블 우리 쪽으로 달아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꼬시는 거야, 레스토랑에서는. 저기, 근데 혹시 무슨 일 하세요? 아, 저 대학생이에요. 4분제 대학 다녀요. 혹시 어떤 공부하세요?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틀을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어요. 엘리트, 엘리트, 엘리트. 와. 저기 그쪽이랑 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래? 결혼하자고요? 응. 오빠 집은 있어요? 당연히 있지. 오빠 집이에요? 전세예요? 누가 요즘 집을 사냐? 당연히 전세지. 어, 그럼 결혼 못하겠다. 아, 왜? 오빠, 전 전세 계약 끝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거 정말 싫어요.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집에서 살고 싶지. 그래? 그럼 내가 집 살 돈 구해올 테니까 너 잠깐만 기다려. 재석아, 주현이랑 놀고 있어? 어, 알았어. 야, 주현아. 나도 너 같은 엘리트 대학생 만나고 싶어. 소개시켜줘. 어? 오빠 여자친구 없어요? 오빠는 애벌레 때부터 모태 솔로였거든. 그럼 내가 여자 소개시켜줄까요? 어, 좋지. 어, 오빠 얘 어때요? 아, 별로다. 그럼 얘는? 아, 별로다. 그럼 얘는? 어, 이쁘네. 얘 뭐하는 애야? 대학생이야. 대학생? 와, 내 이상형이네. 소개시켜줘. 아, 근데 얘는 안 돼요. 왜? 얘 야간이에요. 수업 끝나면 죽겠구나. 주현아! 어? 오빠, 더듬이가 왜 그래? 나 집 살라고 더듬이 포기각서 쓰고 더 빌렸지. 어. 진짜? 누구한테? 어, 야, 저 사람한테 빌렸어. 어서 오세요. 어, 저... 야, 빨리 돈 갚아. 아니, 방금 돈을 빌렸는데 무슨 돈을 갚아요? 너 지금 돈 빌려간 지가 벌써 3분이 지났거든? 아이, 뭐 주자마자 야, 여기 있어요. 써보지도 못했네. 야, 왜 이거밖에 안 주냐? 너 3억 빌려갔으니까 3분 이자까지 6억 줘야지. 어, 무슨 원금이랑 이자랑 똑같아요. 아, 누가 그래 사채 쓰래? 어? 돈 갚어! 아, 저 돈이 없다니까. 참나. 야. 어, 있네, 있네. 야, 그럼 오늘부터 이 여자, 내 여자다. 야, 너 그걸 놓지 못해? 살아있네. 뭐 하는 거야? 그건 못 나? 넌 또 뭐야? 어? 야! 오, 어, 무서워, 무서워. 범규가 내 얼굴. 나 열놈이야! 어. 일로 와봐, 오빠야. 오빠 챙겨. 내 여자한테 손 대! 아, 나 진짜. 야! 나는 시력이 안 좋아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. 어. 아, 그래? 그럼 이것도! 지금부터 오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.
저 하루살이 내가 죽인 거야. 아니야, 내가 죽였어. 주연아, 오빠 지금 경찰서 갈 거야. 지금 가서 자수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징역 16분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. 오빠, 오빠 없는 16분 나 혼자 어떻게 살아? 나 혼자 어떻게 살아? 채소가, 우리 주연이 부탁한다. 오빠. 주연아. 범용아, 이거 헤어스프레이인데? 야, 이 헤어스프레이 진짜. 야, 헤어스프레이인데 너 나 죽은 거 아니야? 약간 끈적거림만 있을 뿐. 아, 그래?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죄 짓고 살지 말자. 우린 시간이 없어.